손 씻고 왔거든요. 이 물기 안 보십니까? 촉촉한 나의 손바닥이 지금 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속촉이라뇨? 촉촉한데. 아이, 돋거 어려워요. 초록색깔 애가 어려워. 오늘도 업데이트 하겠죠? 네, 뭐 제가 개발자는 아닙니다만. 예, 소주가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교살로 갈까? 초반에 챌린지 모드가 뭐죠? 대신 빠따줘 슈바. 안전띠님 발로 감사합니다. 소주 연금? 소주 연금은 기존대로 막히지 않을까요? 야, 이거 1턴 역포각이다. 도박침 나왔네. 챌린지가 나왔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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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열심히 하네, 진짜. 아이고. 개발자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 킹살. 때려도 안 죽지. 콘텐츠 늘어나면 좋겠죠, 뭐. 교살 강화하고, 첫턴 여포하자. 앗, 딜로스. 괜찮아. 아유, 김루이님, 어서오세요. 승차시보 쉬우시다고요? 방송 잘 봤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돌진 쓸까? 내장 해체도 지금 도박칩이라서 바로 쓸수 있을 텐데.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수비 하나 갖고 있을까? 칼질 버리고 교살을 뽑는 거지. 교살을 뽑는 실력. 젠장. 근데 그래도 킬각이 나오네. 소각. 내장 해체로 간다. 안 돼. 제일 만나기 싫은 애 나왔어. 아, 근데, 조살 내장 해체가 나왔어. 그러면, 졸라 때려. 아, 신난다. 오호, 오호호, 오호! 아, 이렇게 개꿀잼 게임이었어? 1턴 여포 간다. 엘리트 다 잡으러 간다. 1턴 여포. 계신다는데?
앞. 예, 교살도 인공문에 막히는데. 저 뭐냐 그거. 아 요거 22댄. 옥스 뭐였죠? 슬라임이네? 젠장. 슬라임인데 모르겠다. 이것도 높이경 아니었어 방금? 고대 포션. 아이! 아이! 잘못 집었는데 잘 집었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졸라 센데 잠깐만. 공포 같은 거 안 나오냐? 세상에 마상에 이게 뭐야? 1턴 여포인데? 단분사 건무 탈출구. 건무 교살로 가죠. 아니 핸드 왜 이렇게 카드가 잘 나오지? 불안하게? 아 이렇게 잘 나왔는데 아, 지는 거지 이제. 아 미쳤어! 졸라쎄. 이게 나의 힘? 내 마법사? 딜바. 갑오징어 원턴킬. 걔도 걔도냐 건무냐 그 차인데. 걔도 근데 지금은 안 쓸 거란 말이에요. 아이 제이님 관로 감사합니다. 단님 관로 감사합니다. 오케이. 우악! 우악! 미쳤어. 아악! 아이 딜뽕 아! 아! 이게 게임이야? 아이 좋아 죽는다. 아 근데 어차피 이거 취약 걸려서 그렇지 나중에 취약 풀려서. 아 카네딕님 관로 감사합니다. 아, 미래를 봐야 돼. 카드 지우고 상점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쏴랑해요님 관로 감사합니다. 아 쭉쭉쭉 별로인 것 같아요. 아, 쭉쭉쭉이 후반에 갈수록 딸려 힘이. 소멸인 것도 있고. 어차피 강화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야. 핸드 더 불리고 궤도 돌리고. 아, 집시다. 아, 여러분 말이 맞아. 소주. 찢어진 도화지님, 걸로 감사합니다. 이큐님, 걸로 감사합니다. 판도라 욕심이죠. 하동규님, 걸로 감사합니다.
소주. 판도라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인생 뭐 있습니까? 망단 2장, 반사신경, 비타, 꼬챙이, 돌진, 파멸. 이러면은 괜찮긴 한데, 베스트는 아닌데 괜찮아. 베스트는 아닌데 충분히 괜찮아. 충분히 좋아. 개꿀이야. 충분히 좋아요. 더 조질 수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아. 엘리트 조지러 갑시다. 엘리트 3마리 조질 수 있죠? 물음표 가면서 카드 지우고 상점에서도 주로 카드를 지울 거예요. 아, 이거 떨어뜨리고 나서 썼어야 했나? 아이, 괜찮아. 어떻게 해도 죽어. 어떻게 해도 죽어. 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죽어, 그냥. 졸라 쎄. 아, 미쳤어. 탈출구. 넣어. 아! 서순. 1턴 여포. 괜찮은 전략. 아, 너. 아, 최대 체력. 아, 너. 지워야 돼. 닭풍? 도닭풍? 아니야. 자, 뭘 지우느냐? 그것은 굉장히 애매하다. 총공격? 비타? 파멸? 그릇? 일단 지웁시다. 파멸, 칼질. 칼질까지 괜찮지 않을까요? 돌중러님 어서오세요. 총공격. 난 총공격이 왜 이렇게 싫지? 파멸 지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파멸 망단, 파멸. 파멸이 필요 없긴 하겠다. 반사신경 저주라고요? 첫 턴에는 아님. 그리고 버리기는 하나 집을 거예요. 꼬챙이는 괜찮아요. 드로우는 집어야 되고, 드로우랑 궤도로 지금 이거 내장의 채를 써야 되거든요. 다음 칸도 상점이라고요? 그러네. 네, 수비 없어서 망다는 7반대. 고기. 렘리니 뿔. 불각인가? 고기. 고기는 딱히. 오늘 몇 시까지요? 그렇게 오래 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이 거의 막판 미스터예요. 근데 지금 필드전을 볼게 아니라 보스전을 봐야 되는데 저기 상점 봅시다.
지금 다 배신 소멸 카드. 배신 소멸 카드고. 유리칼 딜 계속 떨어지고. 죽죽죽 소멸 카드에. 내장의 채도 시한부야. 다음 상점 한번 볼게요. 와, 붕대? 아이고야. 아이, 선생님, 붕대까지. 들어오지 봐야 돼. 유니콘님, 관로 감사합니다. 붕대 효과. 내 턴에 카드를 버릴 때마다 방어도를 사먹습니다. 고개나 정밀. 정밀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 아, 근데 망단 건물이라서 차라리 독바르기가 제일 낫겠다. 근데 독바르기가 나와줄까? 일단 고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정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무데나 다음 턴에 죽어. 취약이 굉장히 달달합니다. 아우, 정신 못 차리겠네. 아휴. 표창! 뭐야, 이거? 몰카야, 이거? 몰카지, 이거? 아이, 꺼져요. 아이, 꺼져요. 아야. 아이, 너무 아파. 잠깐만, 이거 몇 뎀이야? 20 28딜 아니야? 36딜. 아니, 잠깐만. 몇 뎀이야? 27딜. 이게 20? 몇 딜이지?
식구들 포션까지 쓴다 치면은 고개를 한 장 남겨둘까? 아 근데 한 장만 버리면 내장의 채 쓰기 너무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내장의 채를 버릴까? 걍깨네 생각할 필요가 없네. 생각이란 걸 할 필요가 없네. 구상 사야 돼. 인정? 펜촉을 살까? 둘 다 사면 되잖아. 뭘 고민하고 있지? 크림이래봤자 아, 크림도 괜찮긴 하겠다. 아, 몰라 다 괜찮아. 펜촉 필요하죠. 얘는 한 방이 안 나. 졸라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래도 반피 이상 깎는구만. 펜촉 지금 뜨고. 생존자 하나 남겨둘까? 공격 안 하는구나. 아아아 서훈. 아이고 아 됐어. 펜촉으로 킬각 났죠. 아드도 괜찮고 강폭도 괜찮아.
강폭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드가 문제인 게, 결국 이 덱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뒷심인데, 아드는 그게 안 돼. 아스트롤라베가 제일 땡기긴 하네요. 아, 표창이 뒷심 챙겨주고. 트롤각. 뭘 넣지? 전광석화? 꼬챙이 전광 칼질? 총공격? 3층은 총공격 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칼질, 전광, 총공격. 네, 가시 나오니까. 전광. 일단 칼질 총공격은 맞고. 총공격 어디 갔냐? 반사신경도 남겨두고. 꼬챙이요? 꼬챙이 낫지 않나? 꼬챙이 괴력이라요? 꼬챙이? 꼬챙이가 펜촉이 가능해. 교살? 꼬챙이? 다들 생각이 다르구만. 전략가 내장에서 또 나왔어. 잠깐만,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미친 내장에서. 엘리트 3마리 루트 가야겠죠? 버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도누데카? 러브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비가 아닌가? 고개가 제비보다 더 낫긴 하겠지만, 아이, 졸렸어요. 아니. 손패에 늘어나는 카드가 지금 필요하죠. 아니, 너무 세서 딜 계산이 안 돼. 아, 예비 좀, 그래요. 아니, 도노데카라서 이거 인공물 없애려면은, 근데 인공물 없앨 필요 있나 지금? 교살 쓰려면 인공물 없애야 되긴 하는데 하자. 아, 이거 버리기예요. 가시를 먼저 펼걸 그랬나? 뭔가 뽑는 게더 필요해. 3배신? 아니야. 나쁘진 않은데 아니야. 집중? 집중도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손패 늘리는 게 필요하지. 손패 줄이는 거는 약간 나중에 집어야 돼. 3배신 도박집이라서 괜찮은 건 맞는데, 드루가 부족해요, 드루가. 고기 하나 들고 있자. 아니, 너무 세잖아. 고개 불 나왔다. 너무 세. 할 말이 없어, 내가. 이거는 원턴킬 안 되겠네요. 지금 펜촉도 안 떠. 네, 탈출구 붕대라서 갈아도 되죠.
예비? 아, 쫄려. 잠깐만. 엘리트 가야 되나? 아니, 교살들보다 이 코스트로 더 많이 때릴 수 있어요. 교살들 해봤자 한 장에 5딜인데. 망단으로 스택부터 쌓고. 뭐가 제일 세냐? 56. 48. 포션을 지금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괜히 먹었네. 괜히 먹었네. 아유, 됐어. 작은 상자. 가출구. 생강 아, 이것만 조심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18딜이니까 힘 올리고 때리면 되잖아. 더안 집어도 될것 같아요. 독바르기 안 나오나? 이거 마지막 상점이지. 아, 독바르기가 안 나오네. 아, 독바르기. 샷샷트. 대신 바로 버리면 되겠는데. 펜촉 스택 쌓고 가는 게 좋겠죠? 괜히 갔다가 광기 받으면 죽죠. 독바르기. 요거는 조금 잘못했구만. 괜찮아. 펜촉 스택 약간씩 쌓으면서 마무리해야겠죠. 펜촉 셋 넷. 어? 죽네. 아니, 죽어. 내장 하나 더 넣을까? 아니야, 3장, 지금 3장이지. 더 넣을까? 곱창지. 4장 보너스 점수도 있긴 하죠. 근데 깨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강폭 강화요?
내가 너무 쫄본가? 위험할 것 같은데, 지금? 인공물은 다 벗겼는데 저거 딱히 쓸일 없어요. 조살 지금 쓸 필요 없잖아. 강폭 써야겠죠. 방어력이 충분히 오르나? 아유, 중성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맞아요. 교살 강폭에다가 나도 먹고. 이거 때려도 죽지. 노피격 되겠는데? 아씨, 잠깐만. 아니, 나 지금 점수가 너무 궁금해. 아, 여러분들도 궁금해 죽겠죠? 아, 궁금해 죽겠어, 진짜. 당신은 단검을 준비합니다. 아, 광고 틀고 싶어졌어, 갑자기. 병인가 봐. 원래 이럴 때 광고 트는 거잖아. 아휴, 잠시만요. 자, 5, 4, 3, 2, 1, 어! 오! 1652! 오! 1652점. 오졌다.
영웅 8번 했어. 아유, 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스한테 안 맞았으면은 비욘드 퍼펙트라서 170점 추가돼. 아유, 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심장 언제 터지냐? 비욘드 퍼펙트 굉장히 아쉽습니다. 서준성님, 과로 감사합니다. 저 두꺼운 과로는 뭐야? 더 두꺼워졌어. 아, 배신 업적. 배신 대장. 아, 저 투수입니다. 저 진짜 여기저기서 저를 볼수 있어요. 여기저기 다닙니다. 점수 살짝 아깝긴 한데, 아, 이코콩님, 걸로 감사합니다. 살짝 아쉽긴 한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1652점. 아, 이거 일 하나도 안 했죠? 아, 괜히 샀죠? 이거 누가 사자고 그랬어? 아, 네, 제가 사자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더보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받아라 과로증 현타. 아유, 으음님, 1600원 후원 감사합니다. 1652점 기념. 1600원 후원 감사합니다. 1652. 야, 근데 이거 진짜 사기 많이 쳤다. 우리 아르코는 원래 쓰레기가 될 때가 많아서. 96! 96등 김객님.